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될 때는 사람의 권유가 아닙니다. 사람의 권유가 있었어요. 가보세요. 가본다고 다시 잡혀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랬던 저랬던 이 땅에서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이십니다. 믿습니까? 왜 이 말씀하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필라델피아 여기 옛날에 신학교 있었죠. 총신 여기 둥지교에서 했던 거. 그때 그 무슨 신학교지? 총신. 제가 거기 이제 설교학 여기 필라 잠깐 있을 때 교수로 강의를 하러 내가 갔어요. 첫 시간에 딱 갔어요. 첫 시간에 딱 가서 학생들이 한 뭐 그때 한 열댓 명 앉아 있었나 봐.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왜 신학교 오셨습니까? 목사 되려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유를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혹시 지금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저 정도면 나도 할 것 같아. 아이고 저걸 설교라고 해? 만약에 혼이라도 목사들 다 썩었어. 그러니까 내가 한번 목사 돼서 내가 올바르게 이 시대를 개혁할 거야. 마음에 하나라도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 온 사람 있으면 그만두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이분이 앉아 계셨어. 남편하고 둘이. 저는 그때 전혀 모를 때입니다. 하나님의 신학교는 목사가 썩었으니까 내가 여보세요 당신이 더 썩었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썩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썩어도 하나님 안 부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불러야 되는 거야. 다 사람들이 내가 뭐 개혁할 거야. 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보세요.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 마음을 개혁하세요. 나는 그 말을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전 목사지만요. 여보세요. 성도를 개혁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 먼저 개혁하세요. 성도보다고 은혜 받으세요 하지 말고 목사 자신부터 은혜 받으세요. 내 속에 은혜 없는 것을 어떻게 성도에게 은혜 받으라고 말하겠어요. 내 속에 능력 없는 것을 어떻게 성도에게 능력 받으라고 말하겠어요. 그것은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구분하여 세웠어요. 이 말씀은 싫든 좋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주의 종은 누가 해놨다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뭐 했어요? 구별하여. 그럼 구별하여 뭐 시켰냐? 뭘 시켰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매는 일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다. 하나님의 짐.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고 받은 사명. 악을 고쳐 빈들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저도 그런 찬양 부르고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주의정 반열에 들어갈 때 얼마나 눈물 흘릴지 몰라.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보니까 그 은혜가 있어 없어? 없어졌어. 나도 모르게 목회한다면서 세상 속에 끌려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그래 은혜를 잃어버려. 아니 주의 종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명이 뭐냐고요? 법궤를 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게 내 사명이에요. 저는 사랑 귀한 성도들이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이냐 구별시켜놓고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또 성경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며 여호와 어디서 늘 주의 종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섬기게 만들어놨어. 이런 핍박 저런 핍박 성도는 다 도망가도 목사 도망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빈자리 가지고 지키는 게 목회자예요. 성도들은 말하기 싫어서 아이고 목사가 저리하고 갈런지 모르지만 가슴 아픈 찢어지는 심정 가지고 제단 앞에 엎드려 그래 섬기는 게 누구라고? 그게 목사. 디모데에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다 바울을 버리고
다 갔어 안 갔어요? 다 갔다고 그래요. 바울이 왜 부끄러워요? 그렇게 은혜스러운데.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아, 바울 목사님, 바울 목사님. 그럼 바울이 도둑질에다 감옥 갔습니까? 누구 사람 때려서 감옥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감옥 갔잖아요. 그런데도 그래도 감옥 간 그 일로, 아이고, 주의 종이 감옥 갔다, 감옥 갔다 하면서 오도 방뇨도 다 떠나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나, 보로시게 시몬과 시메네온과 그는 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래. 그 당시도 다 떠났어요. 어? 자, 하나님의 교회는 어려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제단 뿔을 붙잡고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를 섬기며 제사장이 이래요. 구별되었고 사명의 법궤를 맺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섬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뭐요?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을 뭐한다고요? 축복하는 직책을 줬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안수 받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어떤 분이래, 난 안수 안 받아. 그건 교만의 극치요. 받지 마세요. 뭐 안수가 뭐 아무나 다 하는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 줄 믿고, 하나님의 세운 종인 줄 믿고 그 밑에 엎드려서 믿습니까? 안수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희 사모도 오빠가 목사님이셔요. 근데 사모 오빠가 이제 옛날에 우리 장철승 목사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전에 사모 오빠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인천에 어떤 교회로 전도사로 갔어요. 갔는데 몇 달 만에 와서, 아, 목사님, 나는 그 교회 너무너무 은혜가 안 돼서 그 교회를 한번 나와야 될까 봐요. 그래서 전도사 왜 그래?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은혜가 안 됩니까? 근데 아, 그 목사님 설교가요. 설교가. 근데 그 목사님이 혀가 좀 짧았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혀가 짧으니까 발음이 안 오니까 지금 뭐 하냐면 예수님 찾는데 이러는 거야. 그럼 뭘 찾아? 그리스도,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 이름을 밑에 쓰는데 예수, 예수. 아, 저 설교 다 해줘. 목사님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성도가 다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근데 성도는 아멘, 아멘 하고 있다는 거야.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어떻게 그 설교 듣고 아멘, 아멘 하냐는 거야. 근데 한 번씩 또 고개를 턴대. 이렇게 턴대. 근데 자기 교회는 별 부흥사가 다 와도 은혜를 못 받는데, 성도들이. 가만히 봤더니, 거기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말에 훈련이 돼서 올바로 설교하면 듣지를 못하네. 그러니까 거기 오는 분광사는 믿습니까? 그리스도 할렐루야 한 번씩 털어주고 이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우리 전도사가 하는 말이 잡아요. 잡아, 잡아.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성도는 자기 목사가 혀가 짧은 거 알아 몰라. 나는 거기 성도를 대단히 훌륭하게 생각한 거예요. 내 목사님이 혀가 짧아서 바람이 안 좋아도 누가 세웠다고. 하나님의 종이 세운 줄 알고 그 앞에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을 누가 바라볼까? 누가 바라볼까? 하나님이 슬퍼할까? 기뻐할까? 바로 그 얘기야. 내가 우리 삼촌한테도 했어요. 가서 그 밑에 있으세요. 당신은 은혜 안 들리지만 거기 있는 성도들은 은혜가 되니까 아멘 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목사라도 하나님이 세운 종인 줄 믿고 그 안에 앉아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 축복합니다. 가서 배우세요. 그때 어느 날 와서 자기도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아, 왜 그래? 그러니까 나도 닮아가나 봐요. 할렐루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자세가 문제지.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잖아. 공부 못하는 놈들이 꼭 공부방 찾는다고. 공부방 만들어놓고 엎어져 잠만 자지. 만화책이나 보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근데 제사장의 직무가 뭐냐? 구별된 그는 하나님의 법궤 사명을 감당하고
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섬기고 백성들을 구하는 것, 축복하는 게 제사장의 사명. 올 복새 사명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성도를 축복하는 게 바로 목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니까 뭐가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21절부터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녀에게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목회자는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말씀은 남에게 책잡힐 일을 하지 말란 말이야. 이미 목사가 책잡힐 일이라면 거기 앉아있는 성도가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나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얘기했지만 오늘 제가 오늘요 기가 빠졌잖아요. 기가 빠졌어요. 기가 빠졌다니까. 오늘 기 빠진 날. 내일. 근데 우리 한 권사님이, 오늘 그분이 여기 오시나 않았지만 권사님이 성도들에게 다 전해서 목사님 생일은 내가 차릴까,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생일은 허접하겠구나, 혼자서 저걸 다 무슨 실로 하려고. 생일을 바리바리 차려서 혼자서, 목사님 이렇게 몸이 아팠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님, 권사님 고마워. 자, 만약에 제가 미웠으면 밥상 차려주겠어? 저게 당장 직접 안 차려준다고 그러네. 성도는 어쩔 수 없어요. 목회자는 어쩔 수 없어요. 성도에게 흠 잡히면 안 되는데 가장 큰 흠이 뭔지 압니까?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들은 얘기를 할게요. 어떤 집사님이 식사를 한번 같이 하자고 해서 필라델피아에서 식사했어요. 근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여기 유학 갔을 때 세탁소에서 바지를 대셨나 봐. 유학 시절에 흘러가 보니까 세탁소 하는 집사님이 바지 대는 사람이 안 나오니까 급하니까 목사님 부른 거예요. 목사님 아이고 큰일 났어요, 우리 바지 대는 사람 못 내니까 목사님 잠깐만 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될까. 또 목사님은 가야 돼 안 가야 돼? 바지 입고 도와주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아 이게 대답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솔직히 가야 돼 안 가야 돼? 전부 다 대답하는 것은 속으로는 안 가도 돼야 돼? 가야 돼? 딱 잘라서 안 가야 돼? 하, 좀 대단하시네. 근데 성도는 그렇게 안 가야 되는데 목사님은 성도 뭐 할까 봐 안 가면 삐질까 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다 데려, 그날이 수요일이야, 데려주고 일 안 하던 목사님이 가서 발이 돼도 얼마나 피곤해. 그래서 집에 오지만 씻자마자 와서 설교하러 수요일에 간 거야. 근데 거기 집사님도 앉아 계시고 거기 그 자기 교회 집사도 앉아 계시고 자기는 설교를 하는 거야. 근데 그 교회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충격이었어요. 잘 들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해서, 목사님 목사가 바지만 잘 되면 뭐합니까? 설교를 실컷 자기 집에다 들어먹고서 은혜 못 받으니까 목사가 바지 잘 되면 뭐 설교를 잘해. 제가 그때 필라델피아에서 잠깐 있는데 충격받았어요. 아하, 성도에게는 뭘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는 메시지가 좋으면 되는 거야. 성도가 뭐 때문에 교회 와요? 목사님에게 바지 데려달라고 교회 옵니까? 와이셔츠 데려달라고 교회 와요? 아니요. 성도는 예배당에 오는 것이 목사님의 설교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사실이니까. 어떤 집사님이 초창기에 그랬어요. 애가 학교에서 차를 놓쳤다고 목사님 차 좀 애를 좀 다 갈 사람이 없으니까 도와주면 안 되냐고. 저는 그랬어요. 안 갑니다. 집사님 그건 저한테 시킬 일이 아니지. 그건 집사님끼리 알아서 하실 일이지 목사가 애 학교 놓쳤다고 그걸 데려가는 게 목사입니까? 저에게는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연구하는 것을 시키세요. 전 안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온 교회 몇 사람들만 목사가 사랑이 있네 없네 뭐 다른 목사님은 총알같이 날아가는데 안 가고 말이야 팽팽 돌면서. 그 사람 내가 팽팽 도는 거 봤어? 내가 그 시간에 뭐인지 그때가 팽팽 돌았다고 그래. 그 시간에 기도했을런지 말씀 목사인지 몰라라. 여기 우리 다 했지만
저는 그런 일에 지금까지 23년 동안 개입하질 않아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오직 교회, 우리 목사님은 오직 기도, 우리 목사님은 오직 연구,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이런 책을 만들고 저런 책을 만들고 제가 이렇게 만든 교재가 10권이 넘어. 우리는 저녁 예배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8시걸랑요. 우리의 성도인데 몇 시 오냐? 7시 15분이면 다 와.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성도 앉아서 찬양 부르고 있어. 지금 이민교에 그런 게 있습니까? 아침 예배가 몇 시냐? 아침 예배 우리 7시요. 6시면 새벽 예배 다 나와. 그러니까 황중성 목사님에서 그러더라고. 야, 도대체 양주교는 성도를 뭘 먹였냐? 나 뭘 먹였냐고요? 먹인 것도 한 가지죠. 신구약을 먹였습니다. 신구약 봐요. 별거 다 해줘도 목사는 은혜 못 주면 성도 떠납니다. 목사는 뭘 해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있는 게 목사예요. 그게 사명이잖아요. 이게 나와있잖아요. 책 잡히지 말라. 어? 책 잡히지 말라고. 흠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없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하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 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그러니까 너는 직접 해서 하나님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근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온갖 잘못된 사건이 있는데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22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인지 먹을 것이라. 그러나 굶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거기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 먹으라는 거야. 그냥 예배드리는 하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너 왜? 너 때문에 시험 드니까. 그러고 나서 예배드리는 시험 드니까.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지만 우리 목회자인 저도 목사지만요. 이거 마음에 품어야 돼요.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목사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래. 나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았어.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마 이 지구상에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인정받고 그 문제가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걸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안 할 건 하나님의 권한이지만 나는 양직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의 성도에게 뭘 받아야 되겠다? 목사라고 하는 것의 인정을 난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야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 말에 순종해 줄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일만큼은 우리 성도들에게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으로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시작. 제사장들은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친. 그러니까 제사장 뭐냐? 하나님의 말씀 뭐였어요? 오늘 목사가 뭐 하는 겁니까? 목사가 애 데리고 학교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세탁소 바지 데리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가슴 아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시간에 더 무릎 꿇고 더 엎드려서 더 기도해서 더 말씀을 가르치면 은혜 받으면 내가 그 아이 안 들어갔다 와도 그 성도가 또 충성할까 안 할까 하죠. 문제는 그거라는 거예요. 온갖 세상 일에 목회자가 시간 다 쏟아버리고 막상 내 사역에는 등한시했다고 한다면 그거 누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도 알지만 성도도 알까 모를까? 자, 성도 이렇게 목사님 설교 준비 안 됐구나. 느껴 못 느껴요? 느낍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은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성경을 시작 읽으세요. 또 여호와가 모세에 명한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였어요? 바로 여호와가 모세에 명한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게 그 당시에 제사장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늘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늘 레위인이 중심이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누가 중심이야? 목사님이 중심이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이 중심으로 서 있어야 돼. 예? 우리 목사님 뭐 하시지? 우리 목사님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목사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아세요? 응?
근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누가 중심이었다고요? 제사장 집파, 레위 집파가 중심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성도들도 여러분 당신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으로 있어야 돼요. 목사님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났다? 그건 예수 나 이런 뽕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섬기는 목사님인데 왜 궁금하지 않아? 얼굴만 봐도 목사님 이렇게 피곤해 보이십니까? 고마운 거지. 목사님 무슨 일 있습니까? 얼굴에 고마운 거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늘 레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뭐해? 지금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합시키는 그 일을 했어요. 오늘 목사가 뭐하는 거냐? 하나님과 성도를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일을 하는 게 그 목사예요. 그리고 백성과 백성들을 성도와 성도를 뭐해? 잘 연합시키는 게 그게 목회자 사명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당이 있어 없어? 또 이상한 얘기 하시네. 당이 있어 없어요? 난 예수당이요. 목사는 예수당만 가지고 있어야 돼. 장로당 가지면 안 돼. 권사당 가지면 안 돼. 돈 많은 사람 당 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성도들이 다 눈 보고 알아. 응? 목사님이 말이야. 저 돈 있는 저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못 해. 이걸 다 성도 알아보라. 그러면 안 돼. 목사는 그런 것에 초연하고 오직 주님의 당이 되어서 주님만 바라봐야 연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합이 돼. 이분하고 이분 연합시킬 때 크게 되는 거야. 믿습니까? 레위의 뜻 시작. 레위의 뜻은 그가 또 잉타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뜻이 연합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레와 나엘의 언니죠. 야곱의 부인이자 레와야. 레와가 아들을 여섯 명을 낳잖아. 그러니까 1, 2, 3을 내리 쭉 4번까지 낳고 그다음에 9번, 10번을 낳잖아. 그러니까 1, 2, 3, 3번이 뭐냐면 3번이 레위 지파, 레위 지파요. 근데 그 레위 지파의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레아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들 낳았으니까 내 남편 야곱이 나와 다시 나를 사랑해서 연합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이 레위라고는 뜻은 뭐라고요? 연합한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늘 뭐 해야 돼? 하나님과 성도를 연합시켜주고 성도와 성도를 뭐 해? 연합시켜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게 지금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의 기업. 민수기 11장 20절 시작. 여호와께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넌 이스라엘 자녀 땅에 기업이 없고 그들 중에 아무 분께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녀 내 분께시라 내 기업이. 그러니까 그 아론에게는 너는 이 이스라엘 열두 민 집합 가운데 아무 기업이 없지만 누가 기업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 아, 근데 이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오. 당장 돈이 없는데 하나님 바라봐도 돈이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있는 권사님 손 이렇게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권사님 손 아무리 바라봐도 하나님이 마음을 싸대지 않으면 저 손 나오질 않아. 그게 나오게 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누구야? 하나님. 어느 날 권사님이 목사님 용돈 하세요 이거 주는 거 권사님이 내 심정을 알고 날 용돈 줬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할까 하나님 기뻐할까 이게 아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권사님 마음을 움직이면 느닷 책상에다가 목사님 용돈 하세요. 그럼 난 속으로 그래 하나님 내 형편을 아셨구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기 레위는 하나님의 하나 특별히 넌 내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줘. 그래서 주의 종은요 목사님 우리요 비굴하면 안 돼요. 우리 밥 한 끼로도 먹어도요 떳떳하게 먹읍시다. 할렐루야. 집사님 오늘 저녁 사 이렇게 하면 뭐지? 집사님 오늘 저녁 살 수 있나 없나? 내가 살 뭘 우리 또 목사님이 넓어서 내가 사준대. 아이고. 자. 그건 나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 그러면 성도들 거지 만드는 거예요. 그게 또 있어. 그게 또 다 있어. 다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물론 목회자가 할 때도 있지만 성도가 때 때랑 마음으로 운어서 주의 종 대접하는 게 뭐 나빠. 어? 그건 아니걸랑. 그래서 이제 이건 그건데
여기 보니까 민수기 18장 20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을 얻겠고 그들 중에 아무 품귀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품귀시니 내 기업이 하나님이 기업이 됐어요. 레위인에게는 가나안의 기업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뭐가 기업입니까? 여호와가 할렐루야 주의 종은 세상의 직장을 갖고 세상의 돈줄을 주질 않았지만 누가 기업이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이 세상 우주를 만드신 분이야.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 백 때문에 하나님 백보다 더 큰 백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당신 백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조그만 백 가지고. 잡아. 내가 미국에 왔을 때 이거 간증하나요? 자,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목사님이 그런 말 했어요. 목사님, 제가 언제 됐지만 한 번 더 들으세요. 목사님, 이민교회 성도들요 진짜요 진짜 주의정 섬길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왜 한국에서 목회하시지 미국까지 오셨어요? 누가 한국에서 목회하고 싶지 않나 형편있을까 왔지? 그 이야기를 왜 모르고 자꾸만 끝나고 왜 미국까지 왔냐고 그건 탓하는 거야. 차 안에서 남의 속도 모르게 뒤집어지게 말이야. 그래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형편있어 왔다 왜 어쩔래 이럴래다가 그 말은 안 하고 또 엄한 데로 데리고 갈까봐 미국도 모르는데 에 그래서 왔으니까 하, 근데 장목사님 잘 들어요. 이민교회 성도들 주의정 성길려 모르는데 하, 참 이민교회 성도들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민교회 하려고 미국 왔는데 이민교회 성도가 문제가 많다니까 성도 보기가 겁나는 거예요. 저건 문제 덩어리인가 날 등치려고 그러나 이게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 네 분하고. 근데 그 집사님 네 분이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 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집사님 편하게 하시니까 그래도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안 할래요 그러더라고. 그럼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밥을 조금 먹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래도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은데 밥을 먹으라는 거 말라는 거지. 언제 생겨서 밥 한 그릇 사주면서 확 그냥 돈 내고 내가 나오고 싶더라고요. 근데 돈이 없었어 그때가. 그래서 그냥 그래도 그냥 하시라고 저는 들을 수 있으니까 하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요 죄송한데요 이민교회 있잖아요. 네. 이민교회는요 목사님들이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민교회 믿을 목사 하나도 없어. 잘 들어봐. 나를 데리고 왔던 목사님은 이민교회 믿을 성도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집사들은 믿을 목사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혼동이 오는 거야. 아니 그런데 이민 와서 서로 막 이게 그리고 그 문제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한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장 목사야 너는 그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냐 틀리다고 생각하냐. 여러분들 그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틀려요. 근데 주님이 저기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 틀리다고 생각하냐. 아니 그래도 이민교회라면 성도가 말이야 서로 신뢰하고 믿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음성은 나는 그들이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왜? 야 목사가 나를 믿어야지 왜 집사를 믿어 이 등신아. 장로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목사를 믿고 시험 들어 이 등신아.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맞아. 믿을 성도 없는 게 맞아. 왜 성도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목사를 믿어? 하나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게 목사를 믿었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여보세요. 목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는 사랑의 대상이지.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착각들 하고 계시죠. 뭘 믿어? 그러니까 믿었는데 장로님 믿었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장로님 믿는 게 아니야. 장로님을 역사했던 하나님을 믿는 거지. 저는 이 귀한 시간도 살아남게 한 믿음에 우리 성도님들 영성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저는 그거예요. 그게 제 목회의 답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고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미안해요. 우리 권사님이 헌금을 그래도 뭐 잘 하시잖아.
우리에게서 헌금 많이 하고 혼나는 분이 이분이요. 왜? 헌금 많이 하니까 때를 따라 우리 거의 교만할래 교만하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그래요. 권사님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아무 짓도 안 해도 권사 그런 모습 있으면 남들이 교만하다 그래요. 그거 저 봐 음악 나오잖아요 지금요. 맞다고. 네. 잘 들어봐요. 자 봐요. 우리 이렇게 말해요. 잘 봐요. 주신 자도 진짜 여러분들 재물 누가 주셨습니까? 말은 다 주님이 줬다고 말해. 쓸라고는 주님에게 안 쓰고 새끼들에게 쓰려고 그래.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이 줬으면 새끼보다 주님을 더 써야지. 인터넷 방송국도 좀 도와주고 말이야. 믿습니까? 선교할 때가 얼마나 많고 말이야. 근데 이게 전부 다 말로는 주님이 여보세요 뻥치지 말어. 주님 앞에 주님 주사는 그렇게 그건 아니야.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에게 진실하게 헌신하여 드렸던 그 사람들이 거지 됐을까? 절대.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갚아주는 것을 보게 되더라 이 말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은 걔네 섣불리 장로님 쳐다보고 집사님 이러면 어떻게 되냐 하세요? 이러면 눈이 사파리 돼요. 여기 잠깐 쳐다봐야 되니까. 주님 바라보면요 눈이 똑 벌어져요. 저같이. 그러니까 주님만 아니 이게 뇌 이게 지금 뇌 그랬잖아. 너는 다른 거 아니야. 내가 너의 기업인데 뭘 쳐다보냐? 네? 왜 사람 쳐다보고 실망하고 장로 나갔다고 실망하고 끌려 나갔다 실망하고 아니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 그게 인생이요. 뭐 어떻게 날마다 그러면 다 저거 되게 부자 되게 돈도 뭐예요 들어왔다가 하기도 하고 말이야. 교회도 성도 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말이야. 응? 목회자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시대에 올바른 말을 하라고 세운 게 목회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 아니냐 하면 지난주일날 우리에게 왔던 성도 한 사람이 왔어요. 우리 동네는 한국 사람이 와 안 와. 못 와. 우리 사모님은 우리는 못 와. 올 수가 없어. 성도 안 오니까 그냥 다 우리 저도 그냥 열이 뻗쳐가지고 성도 하니까 할렐루야 미션이다. 그래서 그분이 은혜를 받아서 아멘 하고 뭐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 그러더니 이분이 딱 그러더니 되게 처음 교회 오면 밥 안 먹고 가잖아. 은혜 받아서 밥 먹고 재성에서 같이 먹고서 가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하나가 우리 오면요 바지끼니 붙잡고 우리 교회 등록하라고 해야 돼. 우리 제발 우리 교회 양지교회 좋은 교회니까 목사님도 이만하면 인물이 괜찮지 않습니까? 자 이정 이거 등록을 해. 근데 그 집사님 보고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앉아서 집사님이라서 뭐랬어? 성도님 얘기인데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다니십니까? 교회는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닌데 천주교도 한번 갔다가 감리교도 한번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닌데 그래서 내가 딱 했다가 성도님 만약에 그 사람 우리 교회 성도를 만들려면 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뭐 사람이 뭐 돌아다닐 수 있죠. 마음에 안 들으면요 자꾸만 돌아다니세요. 돌다가 보면 미쳐버리겠죠. 어느 날 돌았으니까. 자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면 우리 성도에 될 수 있어. 저는 딱 그랬어요. 나는 목사로서 성도님 내가 바른 말 하지 않고 안 되겠네. 저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 오라는 말 아닙니다. 그래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요 주의 종 가슴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이러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빠른 이민교회 성도 하나 오면 목회자 눈이 커져 안 커져? 우리 교회 등록하고 헌금해 줄 알고요 막 기대하고 있는데 돌아다녀? 안 오면 실망하잖아요. 왜 주의 종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성도님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에 정착하란 말이 아니라 다니다가 또 마음이 무엇인가 통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진득하게 교회 생활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변명을 막 하는 거. 아니 이유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할 건 없어요. 나는 목회자로서 할 얘기를 가르칩니다. 목사님 사모님 이 얘기 쉬울 것 같아? 성도 하나가 귀한데
우리 사모님이 지나가다 이런다. 아, 성도 그렇구나. 교회 안 와. 그렇게 하면 교회 안 와. 저는 교회를 오고 안 오고 그거 역할이 아니야. 올바로 성도를 내 성도든 네 성도든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영적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게 내 사명이지. 내게 오게 하기가 그게 문제가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믿습니까? 아,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또 어떤 성도가 옆에 교회 갔어. 그때는 옆에 교회 가서 새벽 교회도 왔어. 그러니까 새벽 교회 오니까 가기는 또 옆에 교회 갔다가 자기들 시험 들었다가 옆에 교회 갔다가 새벽 교회 왔어. 아침에 식사하면서 했다가 그래도 본 교회니까 나와 이제 그 교회에 가면 돼. 그랬더니 그분이 있다가 그러면 저쪽 교회는 미국 교회 빌려보니까 우린 10시 예배니까 10시 예배들이 오후 예배 거기서 드리면 돼. 내가 성도님 그건 안 되는 거야. 한 군데를 택해야지. 거길 가든지 여기 가든지 그렇게는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오고 싶은데요. 잘 들어요. 여기 우리 교회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도 돼. 그래. 있는데요. 저쪽 교회는 성도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자리 좀 채워주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웅성도 이게 자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다 있었었나요? 성도님 저쪽 교회 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대로 앉을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저쪽 교회 가서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는 일 겁니다. 저는 보냈어. 지금 성도를 전부 다 뭘 아니 이 성도는요 내게 아니 하나님 거예요. 우리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 한 명이면 어떻고 두 명, 세 명이면 어때? 세 명이 은혜 주는 게 문제지. 백 명이 뭐해? 은혜 못 주는데. 근데 뭘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그래도 붙잡으셔야 되는데 이제 성도 입장이 안타깝지. 뭘 붙잡아 붙잡기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1년 동안 다른 교회 나간 사람이 나왔어요. 새벽 기도, 그쪽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다가 전부 다 등록하세요. 등록하세요. 시끄러! 그런 얘기 하지 마. 뭘 등록을 하라 그래. 예? 저쪽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어서 은혜 받아 놔서 은혜 받게 내비둬. 등록하. 그 말에 했어 안 했어? 난 그래요. 오는 사람 얼마나 불편하겠어. 자기 교회 새벽 기도 없는데 등록하라면 하지 말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그런 말을 못 했게 말 그러더니 그분이 한 1년 다니다 자기가 등록을 하더라고 스스로. 왜 이 말하냐? 이 말하냐면 여기 있는 양은 내 양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양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이 뭐냐? 잘 가리키는 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분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의 종은 여기 성도를 바라볼 게 아니라 어떤 일에 주사나 뭐요? 주구나사나 주님만 바라볼 그 사명이야. 목사님 우리 서로 위로하자. 이거 바라봐야 나 헛것이요. 아니 여기가 헛것이란 말이야. 우리 교회 비었으니까 우리 교회 좀 보내지요. 여기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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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대놓고 보내라네. 가. 가. 자. 자. 이게 지금 뭐냐면 봐봐. 권사님, 집사님, 이 은혜스럽지 않아? 보내라는 끝나고 가라 그러잖아. 가. 그게 단수가 높은 거지. 응. 그 높은 거야. 그래서 우리 이거 레위기 레위는 늘 백성의 제사 드리는 거.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1. 레위인은 늘 백성들의 제사 드리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 12절 13절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중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 서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너희 음식과 내 아들의 음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것에서 먹으라 내가 명 다시 말씀해서 레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라 이 말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죄송해요. 우리가 한교에서 목회할 때는요 진짜 굶는 목사도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금식하는 목사 있었어요. 응? 근데 왜 이 말 안 하냐면 근데 너무나 지금은 인위적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가는 게 없지 않아? 있어 없어? 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여기 23년 전에 필라델피아 들어왔을 때에 진짜 일가 친척 하나씩 아무도 없을 때, 아무 갈 데 없을 때에 와서 놓고 보니까 이건 진짜 내 앞에는 절망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 미국 교회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어머님 셋이서 미국 교회 들어가서 미국 교회 가서 말해서 키 하나 빌려가지고서 매일 밤마다 미국 교회에서 기도했어. 기도했더니 그때 동네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 목사는 철이 없기는 목사가 기도만 하면 되냐? 나가서 세탁소리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지. 이 말을 하시더라고. 그렇다고 기도만 하는 저를 얼마나 흉을 보는지 그 당시에. 응? 제가 믿는 하나님은 몰라요 저는요. 그래도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준다는 난 그 사명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 여기 있는 동안에 그 교회도 나와서 아무 때거리 없을 때 그때 때거리 없을 때 나를 내게 준 분이 누구냐? 물론 하나님이신데 정욱이 장로요. 돌아가신 정욱이 장로. 그 놀라운 간증이 또 있지. 제가 첫 사례비를 딱 받고 양지교회 개척에서 첫 사례비를 받으니까 그날 돌아가시더라고. 그 전에는 그 어머님이 신발 가게 하셨잖아. 아침마다 그 병실을 갔다 저만 오라고 해서 제가 가서 예배 드려줬잖아. 정욱이 장로. 저는 그때 전혀 모를 때 갔더니 우리 집고 힘들다고 우리가 애가 넷이잖아. 신발 가게에서 신발 시켜주고 매주 한 300불씩 주고 400불씩 그 권사님이 주셨어. 그게 우리의 삶이었어. 그러고 있다가 너는 알지도 못한 정욱이 장로한테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것도 장로님이 좋아하시더라고. 그냥 목사님만 와서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다고. 그리고 뉴저지 양주교회 딱 해서 처음 체크 딱 받았더니 권사님 쳐나왔어. 우리 정욱이 장로님 천국 가셨다고. 저는 거기서 몸이 다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이 주의 좀 굶기지 않으려고 정욱이 장로를 사는 거야. 제가 사례비를 딱 받으니까 천국 결과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뭐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까마귀를 먹여서 하듯이 진짜 저는 그게 이미 목회 자신감을 얻어. 아하 하나님이 돌아가실 분도 살려서 내 삶을 살게 하고 내 사례비가 나온 정확히 인간도 그렇게 못 맞춰 딱 맞아.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신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만 아니라 여러분들과도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려면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기웃기웃 무슨 역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겠어요. 응? 뭔가 결단을 가지고 온 세상 핍박이 있어도 나는 기도하면 한 도우리라 진짜 기도했더니 한 도와주시고 내가 몇 년 만에 필라델피아 나갔더니 어떤 목사가 그래. 장 목사 어디 계시냐고 거기 있다니까 아직도 안 쫓겨나가고 거기 있어? 안 쫓겨나냐 나보고. 아니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누가 쫓겨나요? 응? 이렇게 좋은 목사를 누가 쫓아내기를 우리 성도들이 내가 갈까봐 목사님 찾았겠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지금은 모르지만 그땐 그랬어. 아, 지금도 그래 고마워. 네. 왜 이 말씀하냐면 주의 종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나는 목회자라고 생각해. 물론 사람인지라 그렇게 못할 순 있어. 있지만 그 말을 부인해서는 안 돼. 못하는 건 내 문제야. 믿습니까? 못하는 건 내 문제야. 부인은 하지 말고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음식을 너는 하나님 안에서 먹고 살아라. 그리고 나서 이번 레위인은 시작. 레위인은 백성들의 모습으로 11조로 살아갑니다. 민수기 18장 읽어보세요. 시작. 21조 시작.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 잠깐만. 그 당시에 레위는 뭘 가지고 살았다고요? 그러면 봐봐.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니까 11지파였잖아요. 11지파가 11조 내면 지금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뭐 그 당시 제사장이 못 사는 게 아니오.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조금 잘 목사가 말이야. 아니 목사가 거지로 살라는 법이 어딨어? 아니 목사는 낡은 옷만 입으라는 법이 어딨냐고요? 목사는 덜덜덜덜 거는 차만 타고 나는 거. 나는 이게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자체가. 내가 섬기는 주의 종 최단으로 섬기겠다고 하면 한 해 복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은요, 열한 지파에서 오는 11조가 그 얼만데요.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 홍찬아 목사님이라고 힘들게 그 봉천동에 그 교회는 11조가 목사님 사례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갖고 가. 그러니까 11조가 우리 재정을 보면 11조 제일 많아 제일 안 많아?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근데 이 목사 그거 가지고 뭐하냐? 목사는요 남으면 뭐하냐고요? 남으면 돈 있잖아요. 땅에다 묻어둬요. 절대 목사는 하나님이 그런 목사 부르지도 않아요. 있으면 가도 알게 모르게 다 가서 보세요. 돕는 거는 성도끼리 도움은 흉대 안 돼. 흉대. 내가 도와줬는데 저러고 있다고 의리 배반했다고. 꼭 흉대. 목사가 도와주는 건 흉이 안 돼. 봐요. 하나님도 남 도와줄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알게. 나 저 집도 도와줬는데 말이야. 나한테 덤벼든다고. 하나님이 은혜 안 될 일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보면 하나님 봐요. 구제는 사람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헌금은 알게 하라고 해서 감추라고 그랬어. 하나님에게 한 헌금은 알게 했어요. 봐요. 과부에 얼마? 창피하잖아. 다른 사람 집회에 두랩돈을 냈으니까. 근데 주님은 두랩돈을 밝혀. 옥합을 깼더니 얼마짜리요? 300대를. 아니 그 말하지 말지 왜 300대. 그러면 300대라는 데는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었어? 팔에다 부었어? 환장할 일이요. 그 비싼 걸로 머리에도 감겼으면 예수님 머리에도 반지를 하기 이쁜데 그 비싼 거를 밤에 바르다 왜 깨?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제자들이 아니 이 여자 미쳤나 봐요. 이 비싼 거를 왜? 뭐는 감추자고? 남 도와준 거 감추고 헌금은 밝히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가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각 나라에서 양을 가지고 와요? 안 갖고 와요? 짐승 좋은 걸 갖고 와요. 다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양이 몇 마리, 낙태가 몇 마리, 금이 몇 양 다 성경에 보면요. 다 밝혔어요. 그런데 또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헌금만이 한 것도 안 밝혀. 왜? 없는 사람 시험 든대나? 전부 다 성경과 반대로 나가. 아유 목사님 그 없는 사람 여보세요. 없는 사람은 이름만 먹어야 돼. 저 장로님이 축복받아서 저렇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도 저 장로님 같이 축복을 이렇게 기도해야지. 돈 많다가 돈 자랑하냐? 그러니까 거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 우리 교회 성전에 성전 건축했을 때 우리 교회 벽에 뭐 있습니까? 돌이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돌이 큰 거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큰 게 뭡니까? 성전 건축할 때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이 큰 돌이었어요. 그 다음 한 사람이 작은 돌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있어요. 많은 목사들이 와서 물어봐. 목사님 시험 안 듭니까? 그게 왜 시험 들 일이에요? 성경적인데. 제발 남 도와준 거 좀 밝히지 말고 말하지 말고 살아라 그랬어요. 헌금한 거 재정에 다 있습니다. 순기를 숨겨요. 우리는 교회 건축할 때 이분은 이렇게 교회다 이만큼 했습니다. 큰 돌. 이분은 이분다 작게가 이 돌. 왜 이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면 상 줘 안 줘? 주지 말지. 공부 못하는 애 위화감 느끼게 왜 줘? 세상은 그게 아니요. 잘한 사람은 잘했다고 못한 사람은 격려해서 더 잘하라고 해주는 게 그게 세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없으면 어떤 분이 축복받았다면 시기질투할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 잘 믿고 그 축복을 받으리라 응답 받으리라 믿습니까? 이러한 귀한 마음이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내가 이스라엘 11조 레위 자손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의 한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 같
이후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노라. 올해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의 대대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11조를 대신 주고 다른 기업은 없고 하나님이 기업이란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 맨 끝에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 올지니 제사권 뭡니까? 그 당시에 잠깐만 이 지금 그림 안에 보면 이게 뭐예요? 이거 성막이에요. 자봐, 성막 안에서 365일 뭐 했어? 에? 그러면 성막이 오늘날 뭡니까? 교회잖아. 그럼 교회 안에서는 365일 뭐 합니까? 예배 같으신 얘기 말씀하시네. 싸워. 교회 안에서 싸워. 지금 여기에 여기는 365일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어. 믿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에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가 365일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제사장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만 누가 뭐래도 난 예배 드려야 돼. 목사 아니 나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는데 누가 반대할 거야? 예배 드리겠는데.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니까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이게 21절 21장 5절 말씀이야. 신명기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뭐해? 섬기.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겠다 이거 제사장은. 그러니까 제사장은 예배 드리고 성도 관리하는 일만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뭘 줬냐? 제사장 직무 뭐였어요? 축복권 축도를 줬어요. 또 여호와 이름으로 뭐하래라? 축복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주의 종은 자꾸만 축복해야 돼. 축복해야 돼. 저는 그래서 일반 기도도 하다가 맨 끝에 축복을 해. 축복 꼭 들어가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꼭 축복 기도해야 돼. 그다음에 뭐예요? 판결. 치리. 그러니까 성도를 옳고 그름을 뭐 해야 돼? 성등에 맡기면 안 돼. 기도해서 옳고 그름을 영적으로 누구 편 들어서 안 돼. 영적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 줘야 돼. 그래서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왜 이걸 했냐면 다음부터는 성막에 들어가는데 성막의 모든 일은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면 지금은 목사야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목사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 나빠야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목사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 그래서 성도가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축복받아.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축복받아. 첫 번째 주일 성수야. 왜? 잘 들어요. 주일 성수 왜 해야 되냐면 그날은 누구의 날이야?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건 지켜야 되는 거야. 두 번째 뭐 해야 돼? 11조. 누구의 거야? 이거 하나님 거야.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게 있어. 주일 내 거야. 11조 내 거야. 근데 많은 사람이 11조 뛰어먹어. 그러니까 복이 늘 들어와도 뛰어서 들어와. 뭘 뛰어도 뛰어 하여간 어정쩡하게 들어와. 응. 뛰어. 세 번째가 뭡니까? 너 세 번째가 주의 종을 내 것이라고 그랬어. 봐요. 하나님의 성경 속에 내 것이라고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주의 종은 네 거야 내 거야? 내 것이야. 11조 내 것이야. 주님의 날 내 것이야. 세 가지만 잘해도 그분은 복받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중에 글쎄 주일을 성순할 수 있겠지. 11조 믿음으로 드릴 수 있겠지. 근데 주의 종과 관계가 이게 아삼삼하단 말이야. 이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나쁜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도 나도 목사님도 말을 해. 아이 우리 목사님 아이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 좋은 분이야 하면서 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참 저도 목회하면서 저는 우리 아버님 장로님 봤지만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우리 목사님이 3일 동안 묘를 찾아서 우시면서 3일 동안 우시더라고.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장례 예배가 천국 축 입성이에요. 저보다도 저 아들 목사보다도 우리 아버님은 담임 목사를 더 섬겼어.
우리 어머님이 지금 95세지. 작년에 94세 때 저희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세요. 한국에. 순천 쪽에. 그래서 우리 본교회 목사님, 저 교단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 하는 곳에서 이제 어머님을 걸러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랑 이렇게 쭉 내려갔어요. 이제 어머니 보러. 그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 있다가 우리 어머님에게, 권사님 솔직히 말해봐. 아들 장 목사가 더 보고 싶었어? 담임 목사 강목, 그건 강 목사야. 강 목사가 더 보고 싶었어. 우리 어머니 누가 더 보고 싶었을까? 우리 어머님이 무슨 얘기를 해요? 강 목사님이 더 보고 싶었다. 담임 목사가 더 보고 싶었다. 난 기절할 뻔했잖아. 아니 담임 목사가 자기 돌아가실 때 예배드릴 줄 거야. 아들은 미국에서 못 가. 가도 늦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다 깨가 있어. 제가 외아들이지만 너 하나지만 너 내가 죽으면 오겠니? 그래도 강 목사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아 주저도 안 하고 이 사람이 있는데 강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장 목사 들었지 날 터져. 근데 역사는 그날 밤 이루어졌잖아. 어머님하고 둘이 꼭 자는데 어머님이 내 손을 꼭 붙잡더니 그래도 네가 더 보고 싶다. 우리 어머님이 지혜야. 우리 어머님이 담임 목사가 자기 챙겨줬는데 아들 도처럼 섭섭해 안 섭섭해? 섭섭하지. 주의적 마음을 섭섭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님의 근한 실황을요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이 이 험한 이민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칠 수 있는 축복을 주고 우리 또 귀한 금쪽 같은 성도들을 주어서 이런 그런 금쪽같이 김치 같아요? 금쪽같이 금쪽 같다고 생각했다. 밥 사겠죠 누군가가. 저녁도 못 먹었대. 이랬든 저랬든. 그래서 약간 저는 그래서 이미 목회하면서 이 지역이나 뉴저지나 영적으로 갈급한 성도들이 와서 옛날에 우리 한울산에서 은혜 받듯이 오살리 가서 은혜 받듯이 믿습니까? 수원 칠보산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듯이 그렇잖아요. 우리 다 거기 올라갔잖아요.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저도 여기 먼 거리 올려면 사실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씨앗이 되겠다고 감기가 요새 우리 거기 유명해서 감기 때문에 또 많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자리 함께 주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머지않아 여기 다 채워서 진짜 이 필라 지역에 복음화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